안녕하세요. 오늘도 2시간 잡초 뽑기 할 것입니다. 잡초 뽑기 하기 전에 먼저 인증샷부터 찍어 놓고 어디서 잡초 뽑기 할 거냐 하면요. 요렇게 할미꽃 모종 9cm 포트에 심어 놓고 다할리아 꽃 요렇게 심어놔서 꽃 구경 실컷 하고, 그러면 바로 마당 앞뜰 앞에 여기에 6월달 지나면은 잡초가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여기가 제가 2시간 동안 뽑을 장소랍니다. 여기 V종 할미꽃 모종 옆에 파란 초록색들, 초록색들. 여기에 땅이 보일 겁니다. 2시간 후에는. 제가 힐링하는 장소랍니다. 달리아 꽃 보세요. 여기가 힐링하는 나의 장소. 초록. 없어질, 사라질 것이랍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초록. 사라질 겁니다. 2시간 후에는. 요 장소에 초록들이 사라진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2시간 잡초 제거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항상 찍기 전에 인증샷은 이렇게 꼭 찍어놔야지 돼요. 이제 오이도 주렁주렁주렁 열려서 매일같이 하루에 10개씩 따는데도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이면 이렇게 10개를 다시 따고 그런답니다. 여기도 초록 보이죠? 요거가 2시간 작업에 다할 수는 없어서 아마도 오늘은 6시간 작업이 들어갈 것이랍니다. 꽃들 보면서 오늘도 3분 영상으로 바오세미 농원에서 풀 뽑기 전에 잡초 제거하기 전에 인증샷 찍어 놓으면서 인증샷은 찍어 놔야지 됩니다. 우리 언두막도 보이고 은행나무도 보이고 밤나무도 보이고 청정나무도 보이고 잣나무도 보이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나리꽃, 백합꽃 예쁘게 핀거 인증샷 하면서 오늘은 또 3분 영상으로 바오세미 농원 찍어 놓고 잡초 제거 할 것이랍니다. 비바람에 꽃들이 이렇게 뚝 부러졌네요. 여기가 뚝 부러진 것도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의 3분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들이 찍! 하고 내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예쁘죠?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칙콕하면서 시골 집에서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